나 홍일건과 장돌목 두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면 사흘 후에 문건 하나가 자네한테 발송될 걸세. 생명보험 지급되듯이 죽으면 나오는 거더라고. 천우회 관련 윤중태 비리 문건일세. 영인일보에서 그걸 특집으로 발표해주면 내 비자금을 자네에게 줌세. 액수는 천문그룹 최대 주주가 될 만한 금액이야. 그 비자금은 장돌목이 찾아낼 거야. 이제야 알겠나. 홍 회장은 이미 윤중태가 자네를 죽일 걸 알고 나한테 자네 신변 보호를 부탁한 셈이야. 내가 비자금을 얻자면 자네는 살아있어야 하니까. 하지만 내가 죽어야 문건이 나온다면서요. 걱정 마. 자네는 이미 죽었어. 자네 체격하고 비슷한 사체 하나 구했어. 검시관까지 매수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. 장례 치르고 사망 신고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자네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.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? 제 가족이 기다릴 겁니다. 돌아가야 돼. 그럼 윤중태 문건 포기할 건가? 며칠만 기다리면 될 텐데 윤중태 감방에 집어넣는 거 포기할 거야. 그뿐만이 아니야. 자네가 가족 앞에 나타나면 강소주는 무사할 것 같나? 그 여자가 널 구해서 춘천까지 간걸 윤중태가 뻔히 알 텐데. 아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이 사람 똘목이 아니에요. 그게 무슨 말이죠? 이미 검시 결과... 이 사람 똘목이 아니라고요! 똘목이가 맞춘 반지예요. 하지만 손가락에 전혀 맞지 않아요. 이렇게 자기 손가락에 맞지도 않은 반지를 맞출 리가 없잖아요. 죽음 이후 혈액이 응고되면서 시체가 딱딱해져요. 그 이후 수일 동안 일부 세포들은 아직 살아있죠. 때문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들이 시체를 분해하고 부패시켜요. 그러면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를 내뿜는데 이런 가스들이 몸속에 차오르면서 시체가 부풀어오르죠. 지금 장돌목 변호사의 사체 역시 부풀어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이즈와는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문과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신원 조회를 한 거고요. 이 사람 장돌목 변호사가 확실합니다.